왜 저한테 올까요? 회장의 가치가 높아서. 예, 가치 개념이에요. 제 햄이 없는데도 저를 보면은 귀가 지르적해지면서 활짝 웃어요. 이 행동을, 이런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예,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내 주변에서 이럴까요? 예, 이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콜레테럴 파지티브 에펙트예요. 만약에 교육을 훈련을 한다고 쳐보세요. 훈련하면서 어떤 행동을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과 내 사이에 관계가 새롭게 형성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어떤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훈련이에요. 조련이에요. 근데 교육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교육이 즐거워지고 그 교육을 제공해주는 제가 더 귀여워지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걸 교육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여기서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제가 움직이면서 햄을 들자마자 네. 저 짚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렇죠? 못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관심을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은 죽어. 두 아이를 한꺼번에 셀프 컨트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가르쳐도 돼요. 말이라고 해도 괜찮죠? 두 녀석을. 짖는 거에 반응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정신이 주로 다 쏠리는 거예요. 저거 걔들 동시에 두 가지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짖는 자극을 억셉턴스, 수용하게 만들어요. 그냥 환경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얘가 지금 이 액자에 반응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여기 구성, 이 환경의 구성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 개들이 짖는 건 아까는 반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응을 안 해요. 그 무슨 얘기죠? 액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짖는 자극을.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할 때 안대를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뇌는 항상 선택적 자극을 해요. 선택적 자극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옆에 누가 지나가도 여기 모니터 있을 때는 모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행위가 액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분명히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는 보는데 뇌가 인지를 안 해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저쪽에 갔다가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쪽에 왔다가 예, 동시다발적인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더 예민하죠. 뚱이가 네. 산책할 때도 그렇고 네, 얘는 안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수용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 빠르고 응답성이 좋은 애들을 예민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네. 네, 기다려보죠. 나한테 쳐다봤어요. 이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저쪽 쳐다보다가 짖다가 나를 순간 착 쳐다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저 자극을 점점 수용해버려요. 그냥 받아들여요. 액자처럼. 즉 다른 개 표현을 한다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자극을. 계속 짖어라. 자극을 좀 줘봐 애들한테.
아, 오, 이, 오케이. 이크, 에크. 응? 오케이. 아크, 이크, 에치,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한 세션 끊게요. 끊을게요. 배신감 느끼죠? 뜸살. 같지만 다시 뭐 하자고. 아, 이제 해줘야죠. 여기 같이 보상을 해줘야 저처럼. 햄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포커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커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많이 해줘가지고 견주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리콜이 자동으로 돼.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개를 쫓아가는 가치와 견주한테 이렇게 근처에 있는 가치하고 얘네들은 스스로 판단할 줄 알게 돼. 왜 안 오니 소리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가치를 높이면 돼요. 핸들러로서의 내 가치를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숨기고 하세요. 숨기고 네, 가세요. 네, 셀프 컨트롤 해보세요. 렐렉비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 훈련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기다리 훈련이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밖에 나가서 산책하다가 다른 게 나타났을 때 이 교육을 해보세요. 너 쟤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해서 그 다른 개들의 반응을 보였던 것들을 그 다른 개에 대한 걸 들어가는 거고 혼자 들어가서 수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액자처럼. 점점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뭐 산책 교육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안 싸고 들어왔니? 싸고 들어왔는데? 너 카페트 차고 네, 괜찮아요. 나중에 이것만 드러내 가지고 빨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싸는 건 괜찮아요. 분명히 싸고 들어왔는데? 두 번이나 썼잖아 너는. 기분이 좋아. 방광이 열렸어. 쟤 무조건 들어가. 한번 들어가 본다. 내 주변에 머문다. 표정들 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신나가지고. 행복한 개예요. 우리 교육의 핵심은 행복하고 차분한 개를 만드는 거. 이따가 이제 정동 이론을 하면서 각 단계별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스트레스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개들이 흥분하면서 행복한 거하고 차분하면서 행복한 거하고. 얘네는 이제 거의 중간 정도에 약간 흥분 쪽으로 올라가 있어. 흥분하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심리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신나잖아요. 훈련이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었죠. 하기 싫었죠. 근데 공부가 만약에 즐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교육이 즐거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행복한 개가 돼요. 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떨어진 마. 할머니까지 다 이쁜 받아. 자, 그러면 한 녀석씩 이제 퍼피 트레이닝을 시작해 볼까? 알지? 이거 먹을 거 나오는 기계야. 응? 게임의 규칙은 알지? 이 먹을 거 나오는 기계야. Get it? 어떻게 너까지 뛰어들었어. 관중난이. 자, 두 마리 다 해. 괜찮아. 해봐. 한번 해보자. 두 마리 다 해보자. 뭐? 개잘해. 네. 교육시간이 단축된다. 너희 때문에. 교육시간 단축. 자, 어떻게 할래? 그렇지. 신나게 놀아보자.
좀 시간 남죠? 좀 시간 남죠? 예스, 됐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응? 그렇지, 맞아. 쫄지마, 얘들아. 쫄지마. 예스, 됐다. 용감한데? 용감한 형제들. 용감한 형제들. 게리. 들어와. 어떻게 할 거야? 들어와. 예스, 됐다. 들어와. 내 발 다 들어와. 그렇지. 자, 어떻게 해야 돼, 넌? 어떻게 해야 돼? 잘했어. 게리. 살려서 올라가니까 아니, 저거 봐라.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넌 안 들어와? 아, 저요? 들어갈게요. 대장 들어갈게요. 어, 들어왔어. 오케이. 햄을 주세요. 어, 초롱초롱. 완전 개초롱. 초롱초롱. 자, 여기서 셀프 컨트롤 한번 해보자. 셀프 컨트롤이야. 아오. 오케이. 자. 오. 햄파티. 뭐지? 뒤 있잖아. 들어와. 햄파티. 너는 뭘 찾니? 아, 진짜 야. 먹다가 다 먹었어. 햄파티. 올라. 햄파티. 발로 지금 일부러 치고 있어요. 움직이게. 네. 아유, 후다다닥. 네, 이렇게 움직이게 발로 리듬 치고 있습니다. 리듬. 리듬을 탑시다. 자, 이제 한 녀석씩 갑시다. 이제 이제는 응용을 할 거다. 응? 이제 응용을 할 거야. 체크함?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병대로? 그렇지. 자, 두 발. 그렇지. 다시 업. 예스. 그 다음엔 여기를 또 거치는 거지. 여기 거쳐야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높은 데를 또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내. 업 해야지.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힘을 내. 여기서부터 달려와야지 그러면. 자, 꺼자. 하자. 컴. 올라와. 들어와. 아, 너무 높아야 되잖아. 올라가는지를 아는데 너무 높아요. 올라와. 너무 높나? 너 옛날에 이거 잘하지 않았나? 이 정도 올라오지 않았었나? 안 올라. 더 걸렸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뭐. 컴. 올라. 업. 예스. 오 예. 됐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해면. 아유, 안녕. 응? 다시. 이게 게임하고 비슷한 거지. 너 PC 게임 해봤어? 자기 거를 점점 극복해 나가는 거야. 여기 공주가 있어. 공주를 구하러 가자. 장애물을 넘어서. 자, 어떻게 해야 돼? 업. 예스, 됐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그렇지. 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성을 점령. 성 점령. 예스. 잘했어. 자, 공주를 구했으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지. 자, 가자. 네, 성을 나와서 강을 건너서 마을로 와야지. 그렇지. 예스. 예, 이게 어질티. 내가 움직이, 핸들러가 움직이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오면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걸 지금 걔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질리티를 장애물 딱 있으면 딱 쳐다보고 욕까이까 하면서 아 공주 구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막 뛰는 거죠. 이렇게 신나게 포커싱 하면서 다음 선수교대 선수교대 캐릭터 2 라운드 2 예스 그럼 가만 어떻게 하지? 그때 이거 어떻게 썼지? 이거? 응? 어떻게 썼지? 집에서 너 복습 안 했지? 그렇지 그때 올라 그렇지 바다 넘겼어 예민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스 그때 들어와 아 힌트 안 줘. 네가 해결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 힌트 안 줘, 난. 집에서 안 했어, 이거? 했는데 왜? 상자가 다른 상자라서. 다른 상자라서 그래? 소심하기는. 그러면은 너한테 익숙한 1,000원 올려줄게, 2,000원. 자,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야. 그렇지. 걔들이 이렇게 예민해요. 게릿. 강하게 건드려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Get it. 어떻게 해야 되지? 달라졌어 대장. 뭔가 달라졌는데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우리가 두 발만 올라가내 주겠어. Get it. Yes. 잭팟! 어? 미안. 잭팟. 자. 여기도 올라와요? 했었는데. 네.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거야. 예스. 쫄지마. 예스. 그 다음에 강을 건너보자. 그렇지. 강을 건넜어요. 다시 마을로. 마을. 예. 마을을 정복했어. 강으로. 예스. 됐다. 자, 다시 마을로. 예스. 자, 다음에 저기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네가 성을 좀 싫어하니까 이걸 여기다 올려줄게. 이번 이 정도는 되겠지?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야렛. 자, 성을 정복했어. 마왕이 사는 성을 정복한 거야. 그러면 성을 정복했으니까 공주를 구해 다시 강으로. 강으로 갑시다. 강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예스. 더. 마을로. 예. 예리 다시 마을부터 정복 그렇지 잘했어 마을부터 있어 정신차려 강 예 강에서 좀 쉬어야 돼 다음에 성 정복 성으로 정복해라 그렇지 예리 다시 성 정복 올라 성 정복 깨 다시 성 힘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힘내라고 예린 이게 없어 왜 힘이 안 나? 예민하죠 애들이 이렇게 예민한 애들인데 멍청한 애들 아니에요 예린 힘내! 성정보! 예스! 됐다! 게릿! 성정보! 예! 용기가 100배 됐어. 가자! 가자! 마을로 가야지. 강을 건너고 다시 마을로! 예스! 됐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 이따 나가서 어딜리치 하자. 어딜리치 좀 하고. 잘한다. 왔어. 진짜 재밌게 놀았지. 강. 야, 니네 취 한 번 더 하고 오자, 안 되겠고.
너무 기분.